우리 커플 여행 왔는데 이 정도 한번 해봐야지. 자기 앉아. 아 큰일 났죠. 너무 행복해서 큰일 났죠. 다시 매겨주세요. 7, 7, 5, 5. 와. 아, 좋다. 와. 여기 청량이에요. 오늘 중내 투어 외국인 특집인데 외국인 여러분 오늘 저희가 형 와봤어 여기? 백풍 와봤나? 아내가 이제 춘천 있거나 서울 있었잖아. 어. 그래 주말마다 여기 와가지고 나 솔직히 나 청량이 역 한 번도 안 와봤어. 와 넌 진짜 외국인이구나 그러면. 청량이 진짜 이 모습이 아니었어. 아, 옛날 그 낭만적인 느낌 약간 도시락 먹으면서 도시락을 안 먹었어 그냥 맨날 입석 자리가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자리도 없고 어 이거 맞나 봐. 강릉향이다. 가보자. 자주 가봐서 설렘 없고 너랑 같이 가니까도 설렘 없지. 야 미안하다 야. 여행 간다. 여행을 떠나요. 아 좋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기차 있는 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어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좋은 선물 있어. 선물 있다고? 기대하지 마. 도시락이야. 잘려서 산 거야? 되게 좋은 거라서 챙겼어. 뭐야?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발견했는데 너꺼라 럭키 형 것도 준비했어. 리지널 투어스 인 코리아? 서울 투어 말고 지방 투어 돌면서 같은 거. 아 되게 잘 만들었어. 강원도 어디 가봤어 그러나? 강릉, 평창, 양양, 원주, 설악산. 어디든 바다랑 산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게 난 큰 장점이고. 바다 앞에 바다 있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산이 있어. 진짜 와, 금방 왔어. 너무 빨리 왔어. 뭘 타고 다니지? 강릉에서 내가 저번에 타봤는데 그런 거였어. 외국인 전용 택시. 어 봐. 오 택시 투어 어드벤처. 이게 뭐야? 10년 전이야 10년 전. 어, 이런 전용 택시가 있다는 거 저 몰랐어요 아예. 이거 많이 와요 외국분들은?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요? 아, 네,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좀 오세요. 왜 레가티? 네 니테 너 에? 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저희 이렇게 중앙시장. 근데 기존에 여기 할 게 있어 여기. 뭐야? 이거 봐.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나큰 성함이라고 합니다. 안녕. 선배님 어, 얼마 전에 활동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안무팀이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여러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초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활동하면서 네. 많이 순천은 뭐가 유명해요? 순천은 말이죠 닭갈비. 닭갈비가 유명. 그거는 저기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이곳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순천을 느끼면서 팬분들에게 소개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순천까지 달렸습니다. 찍어주세요. 순천역. 순천역. 처음은 어디로 가나요? 처음은 일단 저는 밥을 먹고 싶어요. 저도요. 네. 네. 일단 밥부터 먹고. 네. Let's go. Go. 할머니네 온 것 같잖아요. 간판부터 뭔가 그 맛집 포스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국내산이에요. 굴비, 돼지고기, 소갈비찜 이게 다 나온 거야? 여러분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야간 문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술을 제가 잘 못 마시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복분자 많이 먹어요. 어, 저도요. 복분자 좋아하시면 이거 좋아하세요. 힘이 막 이렇게 솟는. 힘을 많이 쓰시나 봐요. 아니. 네. 아, 네네네. 와. 이게 2인이에요?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것은 연탄불에 구운 삼겹입니다. 오, 저 맛있겠다. 이것도 산 쭈꾸미를 연탄불에 구워서 전라도에서 쭈꾸미가 많이 잡히죠. 요수. 네. 아, 진짜 맛있어. 침고랑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진짜 침고인다. 이것도 순천에서만 납니다. 흑골이라는 데서 나는데
이거 세뱃돈 받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열무입니다, 열무. 열무? 아, 열무예요? 이게 열무인데, 와. 참치를 넣습니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이 호박, 이 고추김치, 이거지?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여기. 하나 먹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진짜 비싼 게 아니다. 활동 전에 진짜 몸보신 하시네요. 진짜 맛있다. 한 공기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너무 배불러요. 아니, 인사드려갈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다. 아니, 앉으셔도 돼요. 앉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담아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해. 잘 먹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테이크아웃 또 해주시는 순천의 인심. 이 식혜와 함께 저희가 이제 또 소화를 좀 시키러 출발. 위시트리 소원나무 망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다시? 왜? 너무 욕심낸 거 아니야? 저번에 이탈리아 월컵 우승. 야, 하지 말자.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효과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다시 한번 할 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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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소원 좀 빌려고 하는데 지금 네. 다시 한번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알지? 소원 빌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돼. 단계적인 거 정확한 거. 여자친구 생기기 이렇게. 나 다른 거 할게. 되게 잘 그린다. 나 이 정도는 못 그리는데. 이름 썼어? 이름 써야 돼? 그러면 나 여자친구 사귀기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다른 독일 사람이 땅크. 아니 근데 나를 위한 소원 아니라 너무 습하지 않은 여름을 부탁드려요 이렇게 했어. 되게 슬프다. 슬프지. 슬픈 소원.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 어디다가 걸을래? 난 파란색 좋아하니까 나 여기서 걸을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음식 추천하고 싶은 거? 추천해 줄 만한 거. 아이스크림 호떡. 와,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원래 중앙시장 호떡이 유명해요? 야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젓가락 할 줄 알죠? 네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해요. 포크 있으세요? 지금 친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커플 여행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진짜. 예술이다. 이렇게 맛있지? 다시 먹여주세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사랑했던 한국 음식이 있어. 식혜. 추천할 게 있으면 난 무조건 식혜. 이탈리아에서 팔고 싶다. 나 코로케도 한번 맛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치즈 코로케 김치도 있네. 이게 밀가루가 아니고 수제 어묵이라서 맛이. 갖는 중앙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맞아요. 와, 똑같이 바삭바삭한데 그 밀가루 맛이 안 나고. 그렇죠. 김치가 심지어 맵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미슐랭 가이드 나와야 되는. 와. 닭강정. 부모님 때부터 52년 된 집에 닭. 52년 드셨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지. 어때요? 조금 매콤하니까 딱 좋아. 그렇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맵지 않고? 네, 오신 김에 돈 하나 주실래요? 저희 아세요, 사장님? 저희 혹시 영국 남자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모닝. 그때는 모르겠네. 굿모닝. 오늘 독일 하시네. 이탈리아 말로 하세요? 원조르노. 치베디아모. 근데 형, 난 좀 걱정되는 게 사실 그거 좀 잘 못 먹는 외국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다른 것도 우리 추천해 주자. 버거집 있어. 거기. 안목 해변. 여긴가 보네. 그렇지. 와, 되게 예쁘다. 역사들. 걔 우체통이 바로 맞은편에 있어. 우리 서로 손표지 서주자. 나에 대해서 알 얘기 없는데 별로. 왜 이렇게 많이 써? 갑자기 할 말이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할 말이 생겼네. 자기 앉아. 좋다. 와. 야, 이건 슬로우 라이프며 힐링이야, 진짜. 많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따뜻한 날엔 그늘에 잠깐 앉아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런 소중한 순간들 나누는 게. 맞아.
인생의 가장 낭만적인 순간들은 무조건 남자끼리야. 이거 뭘까 동작이야. 어 맞아. 마침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오늘 커플 같았어요. 오늘 확실히 좋은데요? 확실히 관리가 국가에서 인정한 첫 번째 1호 남네요. 왜? 와 좋다. 아 진짜 잘 나와요. 관람차가 있나봐요. 아 칙칙복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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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해주시나 보다. 출발. 신천만 최종원 방송 2015년에. 아 근데 여기 향이 확 나네. 우와 딱 멍 때리기 좋은. 여기다 내가 누워있어야 할 곳이 여기네. 장독대정원. 소속적인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저 장독대에서 나온 장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순천시 홍보대사 이런 것도. 고향이 어디예요? 저 서울입니다. 하트존. 지금처럼 사랑하자 영원히. LOV. 와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진짜 끝이 없네 여기. 졸려서 잠들겠다. 아 잠시만요. 저기 산옥하신 거 아니에요? 아... 자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와 여기 막 여기서 촬영했던 작품들도 있고. 대박이야. 일단 눈이 부시고 보셨어요? 봤죠. 저 진짜 저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진짜로. 김탁구, 문남, 자이언트, 시대극은 근데... 다 거의 여기서 찍었나 보다. 아... 와 이거 신기하네. 와 대박이다. 80년대 여기. 와. 80년대 와 훈양극장. 우와 주막. 여기는 진짜 사진만 찍으러 와도 되겠다. 왜? 추억의 교복 입기. 저희 또 2세대 아닙니까? 이거 쓰셨죠? 아 알죠. 요거 또 해갖고 탁탁 앞에서 이렇게 해서 장난도 치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게 이제 권상우 선배님이 입었던 그 권상우 선배님의 그 옥상을 따라왔다니까 이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게임 하나 하시죠. 게임이요? 네. 네. 가위바위보에서 한 판? 한 판이죠. 남자는 한 판이죠. 안드메진 거 가위바위보. 그럼 오케이. 그러면 요걸로 안타깝지만 통풍이 잘 되네. 이건 안에 바지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약간 여기에 모자를. 아 뭐야. 나와. 자기야 나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 입고 활동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팬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되게 다들 좋아하는 눈치. 아, 타고 싶은 사람 일로 와. 형이 끌어주면 돼. 다 와. 다 와. 출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때? 애들 재밌어? 재밌어? 좋겠다. 여기가 잘동네. 오야 그 드라마 막 완득이 이런 거에서 막 이런 것도 있어. 종을 세 번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야 이거 할래? 저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을 세 번 올렸다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 너가 나한테. 너가 나한테 해야지. 그런 생각을 버려. 왜 항상 남자가 고백을 해야 돼?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오, 예.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유영재. 힘차게 사랑 고백 외쳐봅니다. 사랑한다. 유영재 사랑한다. 유영재 사랑한다. 영재야. 와, 어 저기다 저기 이미 있어 사람들이. 자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마. 우리 커플 여행 왔는데 이 정도 한번 해봐야지. 거기 여자들이 많잖아. 빨리 가서 해. 독일 권유. 독일 권유. 바구기다. 아 목도리 준비 안 했네. 목도리 있어? 아니 수건 하나 줄까? 수건을 하자. 근데 그 꽃은 뭐예요? 메밀꽃. 아저씨랑은 안 어울려요. 저 봐요. 근데 메밀꽃은 꽃말이 뭘까요? 연인.
근데 그 꽃은 뭐예요? 메밀꽃. 아저씨랑은 안 어울려요. 저 봐요. 제대로 걸렸어. 본유도 그랬을 거야. 여기서 봐. 어우, 공유 같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오랜만에. 나 서핑 한 번 했어, 호주에서 한 번 했는데 내 선생님이 12살이었어. 그 너무 재밌어. 오늘 파도가 좀 연습하기는 괜찮은 거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죠. 여기에서 또 여수가 가까워. 금방 갑니다. 먹을 거, 바다 맛. 그리고 그거, 예술랜드. 예술랜드. 야, 바람이 너무 커. 가운데 제일 무서운데. 처음만 무섭더라고.